땡땡이 없는 성경암송은 죽은 성경암송이다. 세상의 모든 성공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없이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암송한다고 해서 성경암송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삼천절을 암송한다고 성경암송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암송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땡땡이 있어야 합니다. 땡땡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암송하고 삼천절을 암송해도 그 성경암송은 죽은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땡땡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암송에 성공하는 땡땡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성경암송의 단계, 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땡땡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암송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개최하는 성경암송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성경암송이 아닙니다. 수천절 암송한다고 자랑하는 것 또한 성경암송이 아닙니다. 성경암송은 네 단계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암송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네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경암송입니다. 그럼 성경암송의 네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암기의 단계입니다. 암기란 주어진 문장이나 말씀을 보지 않고 외우는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을 성경암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암송이 아니라 성경암기입니다. 성경암송의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암송의 단계입니다. 암송의 단계란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암기했지만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판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입니다. 지루하고 또 지루하지만 이 단계는 필수적입니다. 성경암송에 성공하려면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성경암송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이 단계가 바로 암송의 단계입니다. 암기와 암송은 다릅니다. 암기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고 암송이란 이미 암기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 중에 가장 효과가 탁월한 학습법이 학가다인데 반복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학가다입니다. 암기가 암기하지 못했던 문장이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암송이란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열매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이 하는 성경암송대회는 성경암송의 4단계 중에 어떤 단계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암기의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했던 것은 성경암송대회가 아닌 성경암기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비의 단계입니다. 신비의 단계란 암송이라는 반복을 통해 마음판에 새기는 단계를 말합니다. 암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것은 어떤 날카로운 물체를 이용하여 흔적을 남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치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성경암송이라는 단단한 훈련이 자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네 번째 단계는 적용 및 실천의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바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즉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줄줄줄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 암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5852절을 기본으로 암송했습니다. 서기관들, 랍비들, 관원들은 23214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경 암송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하는데 전혀 실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삼천절을 암송한다, 야고보서를 암송한다, 로마서를 암송한다, 사복음서를 암송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것은 자기만족이며 자기 기만이며 더 나아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암송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단 한 절을 암송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경 암송입니다. 그렇게 한 절 암송하고 실천하고 또 한 절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성경 암송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셨을 때 어떤 여자가 음성을 높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오늘의 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땡땡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행함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는 것은 오로지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성경 암송은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 암송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성경 암송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암송의 목적은 많은 절수를 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절을 암송해도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암송의 목적입니다. 만약 성경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소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성경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행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반드시 땡땡땡땡이 필요하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